오늘 새로운 카메라 사가지고 새로운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오늘 머리를 드디어 하러 가거든요. 일부러 미용실 간다고 머리는 안 감았는데 머리가 그동안 많이 길어가지고 지금 좀 엉망진창이긴 한데 거의 한 가슴까지 와요. 지금 제가 하고 싶던 빨간 머리를 할지 플라워 펌? 히피 펌 같은 좀 내추럴한 펌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친구들이 지금 컬러도 조금 잘 어울린다고 펌을 하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또 귀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가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은 좀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화장하고 얼른 준비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짠! 화장하고 이제 빨리 옷 입고 나갈 겁니다. 오늘 메이크업 좀 마음에 들어. 머리는 그냥 묶었어요. 이렇게 번해서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는 아니고 얼른 옷 갈아입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입었고요. 안에는 이런 스트라이프 원피스 입고 레더 자켓 입었습니다. 렌즈는 따로 샀고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빠이! 두피가 좀 건조해가지고 네. 아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 환절기도 있는데 많이 네. 건조한 게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그래서 이 쌤, 이 실장님 머리 잘하시는 것 같다고 막 다들 아, 진짜요? 네. 영광이네요. 이따가 대리 상담 받아야 돼요. 그니까요. 영상통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컬러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쉬시는 날이에요? 아, 오늘 오전 일정을 다 비워놨어요. 아 진짜요? 오후에 일정 있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머리도 안 감고 왔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차피 컬러 할 때 샴푸 네. 안 하고 오시는 게 훨씬 좋아서 네. 근데 친구들이 약간 네. 그러더라고요. 너는 약간 뭔가 나 혼자 산다 보는 느낌이라고. 혼자서 약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약간 것 같아요. 혼자서 약간 뭐가 잘 놀고 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거의 등장 안 하고 다 거의 저만 등장해가지고 메인이시구나. 네. 지금 아시네. 아 진짜. 근데 되게 재밌던데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구독자님들이 다 저랑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프로폴리스 영양제 시켰어요. 그것도 챙겨드시고 네. 영양제 필수예요. 영양제 필수예요. 살려면 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약간 너무 과하게 꾸며진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다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러면서 제 친구들도 다 약간 너무 강하게 꾸며진 펌을 네.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네 약간 컬리한 것도 약간 조금 그냥 쓱쓱 말리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컬리하고 예쁜 거 네네 네, 맞아요. 요즘에는 다 애쉬를 좋아하니까 맞아요. 매트한 컬러를 다 대부분 많이 하는 컬러고 근데 애쉬, 그 뭐지? 레드는 약간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커트를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할 거예요. 이제 컬러는 정했고 제가 레드 컬러, 오로라 레드라는 컬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커트 어떻게 할지 정하려고 이렇게 스타일북을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약간 달라지잖아요. 머리색이 바뀌면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돼요. 약간 이거 샌드 컷? 이것도 샌드 괜찮고 스머스 컷도 괜찮고 퍼그 컷?
어, 허브컷도 예쁘다. 허브컷도 예쁘고, 그리고 그 뭐지? 스틱뱅도 뭔가 예뻐 보이더라고. 스틱뱅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샌들랑 허그랑. 네. 다 디자인이 조금 많이 다른 애들이긴 해요, 레이어 자체가. 그러면은 약간 페이퍼 컷? 요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런 게 페이퍼 컷이라는 것 자체가 슬릭한 디자인에서 페이스라인을 감싸는 느낌이 페이퍼 컷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라 추천 어울릴 것 같기는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객님 이제 머리를 기르실 예정이잖아요. 네네. 기르실 예정인 분들한테는 저는 레이어는 많이 내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길었을 때 또 그 안에서 펌을 하시던지 커트를 네. 하시던지 그쵸. 또 디자인을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네. 레이어 단차나 이렇게 질감 처리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길어버리면 그게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러면 아까 여기서 네. 밑에 쪽에 커트가 많던데 그러면 아까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어울릴까요? 근데 묶었을 때나 좀 지금 기장에서 좀 대중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그 허그컷이나 이런 기본적인 레이어가 낫긴 하겠죠. 허그컷. 왜냐면 그냥 C컬만 넣어도 괜찮은 디자인이기도 하고 네. 그냥 굵게 뭐 내추럴하게 웨이브 넣어도 괜찮고 조금 컬리하게 들어가도 괜찮은 커트 선이긴 해서 네. 그리고 그게 또 추천해드리기 편한 거는 길었을 때 다른 디자인 변경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확실히. 그러면은 그걸로 네. 허그컷? 네네. 이걸로. 근데 이 단차도 네. 지금 이 사진처럼 너무 단차 크게 가기보다는 조금 네. 적당하게 네네. 설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이걸로 할까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스틱뱅. 오, 네. 너무 좋아요. 네. 이건 살짝 약간 좀 생각 끝에 해야 되는 컬러잖아요. 그쵸. 생각보다 더 예쁘게 나오네. 그쵸. 잘 어울리세요, 근데. 아~ 그리고 또 빠질 때 오렌지 색이 빠지니까 그것도 네. 기대돼요, 약간. 근데 그것도 예쁠 것 같아요. 그쵸.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약간 피부에 약간 형광펜 핀 듯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솔직히 귀를 꽂으면 많이 뿔바지잖아요. 네. 그리고 연예인분들이 가르마하고 춤을 추시는데 한 번도 이게 빠지지가 네. 않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시거든요. 딱 옆에 딱 이렇게 돌아보시면 귀 딱 귀 부분까지 네. 가르마를 타고 내가 넘기고 싶은 부분만 앞부분으로 빼놓고 이 반대부분도 빼놓고 이런 집게핀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고무줄 잠깐만 고정할 네. 것들? 네. 잠깐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아, 나 이거 묶을 것 같아. 그쵸? 유튜브랑 뭐 이런 데 가면 이거 좋아하고 아, 이거 혹시 미리 쓸 거였나?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쇼츠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쇼츠. 네. 이 머리들을 귀를 다 넘기고 이 레이프 부분에 묶어주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거는 나중에 핀 고정하면 됩니다. 네. 길러야 하는 것들이라. 맨날 해봐야지 하고 저장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띵. 근데 이게 보이진 않냐 이렇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얘로 가리면 보이지가 않아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스티킹 느낌으로 해서 오늘 약간 플라워 펌 식으로 고데기를 해주셨어요. 짠 예쁘죠? 너무 예뻐. 컬러 샴푸 좋다고 해가지고 컬러 샴푸도 하나 샀어요. 아, 룰루랄라 신난다.
took in the spot. Cause I don't really like what I got, so I changed it bit by bit. It's not ungrateful. Just being Helen. 머리하고 왔지요. 지금은 살짝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고 실내기도 해서 좀 어둡게 보이는데 되게 밝은 빛으로 나가면 되게 예뻐요. 제가 앞머리를 기르는 중이라서 앞머리는 안 건드리고 지금 제가 원래 플라워 펌을 할까 염색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펌을 하기엔 머릿결이 좀 많이 손상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쯤에 다시 펌을 하기로 했고 지금 레드머리 보고 염색만 한 상태고요. 선생님이 약간 플라워 펌 느낌으로 고데기만 살짝 해주셨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는 또 오전 타임을 비워놨기 때문에 오후 타임에 일을 해야 돼서 어제 일을 또 하러 갔다가 오겠습니다. 제가 운동하고 막 이것저것 다 일하고 오느라 머리가 좀 다 망가지긴 했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탈색 없이도 약간 이런 색깔이 나오다니. 왜 운동하고 그래서 땀이 나서 아무래도 머리를 감아야 될 것 같아요. 염색용 샴푸가 컬러 샴푸가 있어가지고 컬러 샴푸를 따로 차홍에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머리 감을 건데 저는 머리를 감고 왔고 파넬의 시카마누 클리어 패드를 밖에서 조금 오늘 화장도 오래 했고 미세먼지도 많이 닿아있었기 때문에 빨간 머리를 약간 붉은 색깔 수건했었어요. 빨간 물이 아직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시로 머리를 말리고 자야 됩니다. 이제 머리까지 말렸죠?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패드는 떼고 이제 스킨케어하고 얼른 잘 거예요. 올해 들어서 또 피부 탄력이 이제 엄청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탄력에 관심이 많아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요 설화수의 자음생 세럼이에요. 기존의 자음생 에센스 대비 빠른 탄력 개선 효과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요 뉴 자음생 세럼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는 한 3번 정도 펌핑하거든요. 50년 연구를 담은 활성 뷰티 사포닌인 진세노믹스는 콜라겐을 활성화하며 피부 깊은 곳에서 탄력의 침밀도를 채워주면서 노화를 케어해준다고 합니다. 요 한 병에 정말 많은 진세노믹스 캡슐이 함유되어 있는데 엄청 작고 섬세한 캡슐이 피부에 닿는 순간 착 흡수되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있는데 아침에 바르고 메이크업해도 정말 화장이 잘 먹고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이지앤트리의 시나이아신 토닝 크림. 한 통 쓰는데 피부 투명도에 약간 개선을 주는 느낌? 근데 요즘에 제가 고민인 게 태닝이 8번인가 남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엄청 고민이에요. 그냥 버리고 화이트 태닝으로 바꿀지 아니면은 이번 여름에만 다시 조금 몸만 조금 태웠다가 왜냐면 제가 여기가 하얗고 여기가 까맣죠. 이번에 등산 갔다 오면서 엄청 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시 단계가 생겼어요. 이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이걸 맞춰야 되나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얗게 해서 맞출지 지금 까맣게 해서 맞출지 고민입니다. 여름이라서 뭔가 까맣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네요. 여기까지 저는 스킨케어가 끝났습니다. 오늘 아주 하루가 엄청 길었어요. 이제 저는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이 조금 이렇게 리뉴얼 되었는데 그것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지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고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옷장 정리를 좀 할 건데 저번에 옷장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봄에서 여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봄 옷을 넣고 다시 여름 옷을 꺼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Let's go. 제가 옷장 위치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옷장이 이쪽에 있고 또 제가 이제 시즌별로 잘 입는 옷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이 리뉴얼 돼가지고 그 안 입는 옷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꺼내서 바꿔야 합니다. 아, 이번에 수영장을 다니고 싶어서 일단 수영복도 좀 꺼내놔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름 모자들도 다시 꺼내고 가방도 이런 친구가 떠줬던 가방인데 이것도 일단 여름 옷들을 다 꺼내고 I'm telling you that there ain't no other way. Pack your bags and then you will go away. I'm not gonna be begging you to stay. And maybe if you asked me yesterday, I would handle this shit differently. Things are different, I'm a new me. That's not gonna happen. That's not gonna happen. That's not gonna happen. So even if you're asking, even if you're asking, 'cause I do what I do, and it's time for something new. Yeah.촬영은 다 했고 편집을 해봐야겠죠? 재밌겠다. 오 예. 편집하러 갑니다. 하이 늦어서 미안해요. 안녕하세요.